십시일반 어렵게 구한 돈으로 간신히 마련한 컨테이너집. 하지만 빠듯한 형편에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일식 주방 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. 3년 만에 코로나가 이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손해를 입게 돼서 결국에 파산을 맞은 거죠. 마흔이 넘어든 귀한 막내 아들. 한땐 자리 잡고 잘 사는 아들의 모습이 어머님에겐 큰 힘이었는데요. 그마저도 잘 안 되고 나니 통 기운이 없습니다. 일어나요. 일어나셔. 죽자 죽자. 그것도 먹고 싶지 않다. 그냥 물 마듯이 물 마시듯이 드세요. 물만 마실게. 아니 물 마시듯이 드시라고요. 아유 우리 마음의 아들이 혼나요. 이게 저 보닥서 저리 가서 이 떠온 물이에요. 약수 떠서 드시는 거예요? 네. 이왕이면 어머니 좀 좋은 물 드시게 하려고. 예. 나가 먹을게. 응. 밥만 하기 못해서 참치 좀 드시오. 응. 무수가 들어가야 소화가 잘 되지. 마음 같아선 몸에 좋은 귀한 음식만 차려드리고 싶은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데요. 이게 저거가 질환, 허리 그 척추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정자로 앉으면 이 허리 밑으로 이게 팔, 다리가 쥐가 나고 마비가 이렇게 와서 자꾸 이렇게 앉게 돼요. 아, 그래서 계속 무릎 꿇고 앉아계시는 거예요? 네. 서 있는 직업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꽤 오래됐어요. 협착증인데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유 수술 뭐 그게 그렇게 지금 당장 수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. 점점 예전 같지 않은 어머님의 건강 상태. 하루하루 걱정만 쌓여갑니다. 저희 어머니가 이게 아무래도 연세가 있고 좀 치맥기가 있다 보니까 식사를 하시고도 안 드셨다 할 때 있고 또 드시고도 또 시장하다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켜서 다 드시는 거죠. 이왕이면 잘 잡수는 거 좀 보려고. 불이 나고 나서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상태가 많이 더 안 좋아지시더라고요. 평소에 하지 않던 말씀도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엉뚱한 얘기가 나오시게 되고